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나스닥이 급락하자 나스닥과 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도 3만 8천 달러 저항선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우려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위험 가시화 등이 하락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26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은 전일 대비 2.01% 상승했지만 주말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한 파일코인은 현재 2만 2천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무려 92% 하락하면서 큰 하락폭을 면치 못했는데요. 지난 52주 기준으로도 최저가를 기록했던 한 주였던 만큼 투자자분들의 손해 규모도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거래량 또한 큰 폭으로 주저앉았는데요. 전일 대비 48% 거래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3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거래량에 따라 시가총액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가 42위까지 밀려났고요. 샌드박스 그리고 엘론드와 비슷한 거래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일코인 최고가와 최저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번 주 파일코인은 최고 34,297원 또 최저가 2,215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어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도 살펴볼까요? 현재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파일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체 물량의 17% 이상을 차지하면서 21,85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후비 글로벌이 7.7%의 점유율로 21,864원의 파일코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국내 거래소 상황 업비트 BTC 마켓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현재 파일코인 글로벌 거래소보다는 소폭 높은 22,36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닝 현황 살펴볼까요? 1월 26일 기준으로 파일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와 비슷한 블록 높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495,325개를 기록 중에 있고요. 파일코인 스토리지 파워는 15엑비바이트를 넘어섰습니다. 또 현 시점 기준으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3,820팀의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 중이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313,438개, 블록 리워드는 22.35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면서 프로토콜랩스는 파일코인의 주류 모멘텀을 돌아보는 블로그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웹3 애플리케이션의 인기 급증으로 기술에 대한 사용 사례의 성장과 또 인프라에 대한 높은 수요가 돋보였던 한 해라고 정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FS 네트워크 통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IPFS에 저장된 NFT의 수는 1,500만 개 이상, 주간 활성 IPFS 노즈는 23만 개 이상, 또 한 주당 IPFS.io 게이트웨이 사용자는 37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파일코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플랫폼, 커뮤니티와 협력을 했는데요. 그중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와의 협력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IPFS는 오픈시와의 협력을 통해 NFT 스토리지를 통합하고 NFT 메타데이터를 분산시켜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NFT 스튜디오인 팜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었죠. 팜은 NFT 생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IPFS를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기반 경제를 살리고 빠른 거래 시간과 낮은 가스비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대 블록체인 브라우저로 꼽히는 브레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IPFS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의 수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또 다른 블록체인 브라우저인 오페라는 처음으로 IPFS를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iOS 사용자를 위해서 오페라 터치 브라우저로
IPF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협업들도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피나타와의 협업이 있었죠. 피나타의 파일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쉽고 끊임없는 방식에서 블록체인의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피나타는 IPFS 고정 서비스 API를 최대한 활용해서 IPFS 네트워크에 콘텐츠를 출판한 다음에 CID에 기반한 분산 스토리지와 효율적인 검색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IPFS의 다양한 활용 사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오디오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웹3에 기반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때 IPFS 통합을 활용해 오디오스는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음악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IPFS는 CID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틱톡과 같은 유명한 웹2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웹3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IPFS와 파일코인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아직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방향성은 무궁무진하다는데요. 새로운 파트너십과 더 광범위하게 쓰일 IPFS, 올 한해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잔 보이츠키 유튜브 CEO는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발송한 연례서한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NFT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NF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그는 또한 유튜브가 웹3를 영감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IPFS 업계에는 또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